애정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컨텐츠는 바로 일곱 분의 우리 기타 베이스 연주자분들이 함께 서로 하고 싶은 연주를 합니다. 근데 소리를 끄고 하는 거죠. 카메라를 켜고 그리고 어떤 노래를 연주하는지를 맞추는 그런 컨텐츠 되시겠습니다. 와! 데뷔 504가 베이시스트 분들 데리고 하길래 기타리스트 분들은 과연 그것도 가능할지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조력사무소 멤버분들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로 우리 피자 페어리님 먼저 하시죠. 이제 마이크를 음소거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정답을 아시면 정답을 외치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희 근데 카메라 상태가 좀 이상해요, 선생님. 아, 하드캠이라니까 저거. 아, 플랫은 잘 보이지 않음. 아니 안 보여요.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정답을 외쳐 주십시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과연? 어, 정답. 옥련동 정답이.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정답. 오 뭐야? 와! 와! 자, 벚꽃 엔딩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옥련동님 맞추셨으니까 그 다음 문제 우리 옥련동님이 내주시죠. 아, 제가 합니까? 예예. 예.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세요. 흔들려서 안 보이는데. 너무 흔들고 있는데. 저 몇 프렛이야 저. 오, 뭘까요? 오, 따고 있습니다.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토론하셔도 돼요.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아, 끝났나요? 네, 무엇일까요? 어, 약간 지금 다 감을 못 잡으시니까 힌트로 장르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장르는 일단 누가 좀 그렇고 불러. 이 노래는 벅차오름이 있습니다. 저 다 코드잖아요. 어, 정답. 어? 수단가님? 하늘의 달리다? 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채팅창이 더 잘 맞춰? 자, 우리 마지막 빛바래님 문제 내주시죠. 아, 예, 가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아, 저 너무 끊기는데요? 자, 난이도 최상인데요? 어, 자, 일단 한번 여러분 맞춰볼게요. 지금 연주 하고 계신 건가요? 하고 계신. 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브라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난이도 인베르더네 진짜. 어, 잠깐만. 뭐지? 뭐지? 저 뭐냐? 막 뭐 윤슬 선생님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힌트! 아, 힌트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아니 지금 채팅창에 스테어웨이 투 헤븐 나오는데 혹시 맞나요? 아, 안타깝게 아닙니다. 아, 아니네요. 아, 우리 많이 한 거? 정답! 뭐, 스페인! 아! 아, 이거. 야, 저기 어디 스페인이야? 아니, 이게 프레임이 약간 관건이네. 네. 어떤 느낌이 알겠다. 어떤 느낌이 알겠어. 오케이.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맛보기였고요. 오케이. 네. 오케이. 이제 감 잡았죠? 오케이. 자, 이번에 우리 더덕님 한번 문제 내볼까요, 또? 정답. 어, 수단가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과연? 정답입니다. 아, 너무 쉬웠나 보네. 다 같이 불러주자. 너에게 난 해지던 너를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지하를 향고 소중했던 아, 수단가님 가시죠. 저 그냥 일단 아무거나 누르는 거예요. 어, 뭐죠? 어,
방금 버벅거린 거 같은데? 웃긴 거 아니야 그냥? 어? 코드가 하행진이잖아요. 코드 한 번도 안 친 거 같은데? 재즈 아니야? 뭐 아르페지오 같은데. 근데 아까 재즈 이력이 있어가지고. 어 정답. 네 레이님. 닐 자세요 I'm all right. 아 아닙니다. 장르는 팝입니다 팝. 네 다시 한 번 더 네. 볼게요. 자 뭘까요? 어? 아 노래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따라라랏 따라라랏 혼란 주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폴리스의 그 에브리띵 머시갱이 그건데? 아 아닙니다. 아 땡!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공개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 해주세요. 마지막 한 번 하겠습니다. 혹시 그 노래 다른 파트도 가능할까요? 어 근데 이 리프 반복이라 가지고 아 네, 네 반복 리프입니다. 반복? 네. 기타 치면서 맞춰도 돼요? 누가 카피하고 있는데? 아 이걸 이걸 눈 카피를? 정답 어텐션 찰리푸스. 아아 알겠네. 아니 채팅이 더 잘 맞추네. 어떻게 된 거야? 저희는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나 봐요. 아니면은 네. 번외로 약간 베이스 한번 한두 곡씩 해볼까? 베이스 아니 피자페어리 콘트라 들고 오면 콘트라 아니 어디 싶은 아니 저걸 어떻게 맞춰? 아니 둘이 맞춰봐 둘이 피자페어리랑 둘이 저걸요? 해봐 던져 보세요. 과연 음윤동 총잡이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 저게 뭐야? 눈이 아주 돌아가고 있습니다 옥련동 총재민님. 설마 그래파토리인가? 자 지금 저 콘트라로 저렇게까지 뭐지? 친다는 거는 설마 어? 나이트인 튜닝이야? 일도 모르겠다. 어? 정답! 어? 와! 오! 오! 아 이걸 세이라님이 맞추네. 어, 뭐야 대분이세요? 야 나이트인 티니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 어 이거 어떻게 맞췄어? 아 일단 저분이 레파토리가 저거예요. 아 뭐야? 아 뭐야? 지인 찬스 뭐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옥련동 총재빈님 문제 내볼게요. 짧고 굵습니다. 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예요?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길게는 안 되나요? 더 길게요? 근데 이거 힌트는 들으면 알아요. 아 이거 할 거예요 분명. 좀 더 풀어봐. 좀 더 풀어봐요? 아 너무 쉬운데 그만. 좀 더 풀겠습니다. 정답 롯데리아. 아 틀렸습니다. 아니 설마. 설마? 둠두둠둠. 좀 더 풀게요.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슬라이더 하나만 덮은 거잖아. 진짜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뚱딱뚱딱뚱딱뚱딱뚱 삐우.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정답! 아아 아니 이것도 채팅창에 먼저 찾아버렸네. 아 이거 안 되겠구만 기분이들. 한 번만 더 내보시죠. 뭐지? 일단 약간 표정이 진지해졌어. Nope. 아 아니네. 아니 슬라이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슬라이드를 왜 이렇게 스피드로 왜? 자 장난 볼까요? 채팅창 마스터 오브 퍼펫. 아 들렸습니다. 어... 어? 뭐지? 정답 배드가이. 아닙니다. 힌트는 키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하나 더 드려야 됩니까 힌트? 우리 마음속에 하나 있습니다. 정답 세븐네이션 아미. 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정답 고추 참치. 아닙니다. 레이 정답. 어 레이님? 나에게로 떠나는. 아 아닙니다. 아 정답 실로암.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아 정답 더 치킨? 아 아닙니다. 정답은 커닝시티였습니다. 아.
아니 이거 누가 저렇게 치면 안 돼요. 저렇게 쳐요. 마음속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으면 완전될 수도 있는 거죠. 편곡을 시기 하셨잖아요. 아니 메인리프는 그대로 아닙니까 이거. 아니 왜 마음속에 코닝 시트가 왜 있어요. 왜 누구든지 합격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저희 갈틱 아니 줄틱 쇼 함께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또 베이스 유튜버분들이랑 뭐 기타 유튜버분들 굉장히 또 많이 나오셨잖아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함께 콘텐츠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조력사무소 멤버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줄틱쇼 진행해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유바! 유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저거보다 잘하겠네 하고 생각하신 유튜버 여러분 바로 당신 바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